정부가 수도권의 방역 강화 조치를 다소 완화한 가운데 과천시가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들의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2일부터는 제한적인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추사박물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임시 휴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천 시내 공공도서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도서 대출 서비스 정도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과천시가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지역 내 공공시설의 운영을 7월 22일부터 일제히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다소 완화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 14개소를 7월 22일부터 운영 재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장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인증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고 정원의 30에서 50% 이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경우 개별 관람만 허용하고 노인복지관 등의 각종 프로그램들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수사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10명 이하로 개별 관람만 허용하며 실외 체육시설은 배관을 포함하여 전면 개방하고 시민회관과 관문 실내체육관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관내 주민만을 대상으로 정원의 30% 미만으로 운영합니다. 한편 과천 시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이고 마지막 확진자는 지난달 30일에 발생했습니다. 경기 뉴스 이재우입니다.